안녕하세요. 옷 립바에게 물어봐야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지금 3편까지 지금 왔는데 점점 구독률도 올라주고 댓글도 점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점점 힘이 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게 한 50부까지 준비를 미리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면서 팁되는 것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분이 궁금한 것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닉네임이 옛날 예쁜 언니님이네요. 옛날 예쁜 언니님. 지금은 안 예쁘다는 건가? 그래서 옛날 예쁜 언니님이 사각 아웃포켓은 쉬운데 사각 아웃포켓, 그러니까 주머니 말을 하는 것 같아. 주머니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쉬운데 라운드 아웃포켓은, 아, 이게 끝부분 굴리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라든지 코트 같은데 아웃포켓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게 어렵다는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끝에 굴리는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굴리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뻔하지 뭐. 두꺼운 도화지 잘라가지고 거기서 옷담수를 봐가지고 땡겨가지고 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떠나시는 분들 멈추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줄 아시는, 자, 아웃포켓 두꺼운 판을 만들어서 종이다 놓고 그려서 옷담수를 끝에 박아서 땡겨가지고 다려서 놓는 거,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동영상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웃포켓 주머니 패턴이 있고 이렇게 천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천 위에, 자, 내가 이 모양대로 하고 싶잖아요. 자, 먼저 자, 이렇게 그리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초크로 그릴 때는 앞쪽 부분을 살짝 들어서 뒤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뒤쪽을 그래야지 잘 나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이 라운드도 끝에 부분, 이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들면서 살짝 이렇게 나가주세요. 살짝 나간 다음에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광목을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광목을 하나. 뭐에 쓰는지 지금 아무 그냥 광목 하나 아니면 두꺼운 원단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미싱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저쪽에서 제가 주머니 모양으로 초크로 이렇게 그리고 왔어요. 자, 그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4땀수 정도로 이 안쪽 바깥쪽으로 쭉 이쪽으로 0.3에서 0.5 바깥으로 떨어져서 제가 박을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곡 부분을 당길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한 3-4cm 바깥으로 나간 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한 노르발 하나 정도로 이런 식으로 쭉 박아줄 거예요. 곡 부분도 자연스럽게끔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바깥으로 놨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서부터 굉장한 팁이에요. 못 쓰는 광목, 약간 빳빳한 광목 위에, 그러니까 못 쓰는 걸로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못 쓰는 걸로 위에다가 그냥 평평하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옷담수, 이번에는 옷담수, 제일 넓은 담수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린 선 있죠? 그린 선. 내가 쭉 그린 선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대박기 같은 게 하시면 안 돼요. 쭉 내가 그린 선으로 쭉 그린 선 따라서 쭉 박으세요.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박으셨죠. 자, 그 다음 뭘 할 것이냐면 지금 아까 4땀수 정도로 박았던데 있죠, 바깥에 선 박은 완성선의 바깥에 선을 당겨주세요. 쭉 양쪽에서 쭉 이렇게 당기세요. 그럼 이렇게 오그라들 거예요. 이렇게 오그라들게 이쪽 편도 당기세요. 이쪽도 양쪽으로 당겨주세요. 평평하게 광목은 평평하게 놓아주시고 얘네 오그라든 애들을 다리미로 이렇게 이제 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박은 선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 샤링 잡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모으세요. 자, 꾹 눌러서 모양을 딱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옷담수를 박았으니까 이제 여기를 뜯어주세요. 옷담수를 박은 데를 그냥 쭉쭉 뜯으세요. 자, 모양대로 쭉 다려서 쭉 보시면 모양이 기똥차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주머니 모양이 아웃포켓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패턴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똑같이 맞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주머니를 여러분들도 별거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다 그리기 전에 옷담수로 먼저 땡기고 그리고 광목 위에다 놓고 내가 원하는 선대로 박아가지고 옷담수를 먼저 땡겨서 오그라들게 한 다음에 다리고 뜯어버리면 아웃포켓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뭔가 립바가 뭔가 호텁호텁하더니 뭔가 동그란 거 하나 만들었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지 돼요. 직접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천 하나하고 그냥 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약간 두꺼운 천하고 원하는 천으로 해서 그 지금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그냥 혼자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언제든지 림빠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항상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서 저도 10,000명 한번 도전해 볼게요. 10,000명. 10,000명이 도전할 그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